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효성중공업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SD팜과 크래프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각 기업들을 보고 계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떠한 기업들의 주가 탄력 강하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국내 시장 같은 경우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어닝에 조금 더 시선이 가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빅테크 업체들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 역시 오늘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수급 쏠린 현상이 이어질지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실적에 조금 더 관심이 쏠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종목 아니면 하회하더라도 올해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효성중공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본업단의 이익이 훼손되는 부분이 아니라 모든 비용을 4분기에 반영시키는 이른바 빅베스트로 인해서 일회성 비용이 대규모 발생하면서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 전 사업부의 이익 성장, 특히 해외 사업부의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동반해서 계속해서 좋게 나타나면서 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건설 사업부 같은 경우는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해외 쪽의 수주, 해외 사업부의 건실한 그런 성장으로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가장 큰 실적을 견인하는 것은 부미약, 전력 장비의 그런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효성중공업의 이익 성장이 올해 같은 경우 돋보일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올해 실적 대비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더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크래프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 역시 대표적인 게임주 중에 하나로서 최근에는 중국의 게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소식의 주가가 단기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그 수준까지는 회복되는 주가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여타 동종업종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완화 스탠스로 다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그 매출 성장과 외형 성장이 올해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시장에서의 가파른 성장세가 올해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이끌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신작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동안 어떤 단일 IP, 단일 게임으로서의 그런 디스카운트 요인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